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좀 약간 뭔가 그런 기업 강의는 뭐 어떤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플랫폼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플랫폼은 또 있어요. 실제로 교육 컨설팅이라 그래서 저희 제가 하고 있는 에듀이너스라는 회사도 그런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강의를 이제 기업에서 처음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다이렉트로 A라는 기업에 연결하거나 연락하거나 다이렉트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사를 껴서 많이 하시죠, 시작을. 그럼 컨설팅사에서 끼면 뭐가 좋냐?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뭐 이제 컨설팅사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이제 규모가 크면 더 그런 게 맞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컨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커미션이나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소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기업 담당자와 연결을 해서 하는 것과 중간에 좀 컨설팅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 얼마나 또 소통을 잘 해주느냐,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기업 강의하실 때는 또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사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컨설팅사라고 해서 내가 딱 그 한 군데 이렇게 소속되어 있진 않거든요, 보통은. 나라는 사람을 여러 군데에서 소속을 해서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여기만 해야 돼 직원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의 컨설팅에 나와 좀 맞는 컨설팅사.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맞춰가 보면서 찾아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나랑 되게 맞지 않는 컨설팅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랑 나는 소통이 좀 어렵거나 뭔가 너무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그런 소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한테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잘 하게 되는 그런 컨설팅사들이 한두 개 정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또 강의를 의뢰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저기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심리나 이런 쪽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AP 같은 거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 컨설팅들이 있어요. 또 EAP 교육 컨설팅 하는 데가 그런 데를 위주로 좀 더 많이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이제 주 컨설팅으로 많이 소속돼서 할 수 있는 곳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런 컨설팅사에서 또 하면 계속 또 맞는 컨설팅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회사를 또 맞춰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막 많이 하진 않는데 몇 번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좀 재밌게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의뢰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컨설팅사였는데 EAP를 하는 컨설팅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이제 한 번 의뢰를 했었는데 강사님이 반응이 좋고 또 되게 재밌어하고 또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뭐 2, 3년 동안 계속 연락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두 개의 좀 메인 컨설팅사를 내가 소속되어 있어서 또 강의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컨설팅사만 100% 하기에는 또 내가 어느 순간 또 한계가 와요. 내가 또 언제까지 또 컨설팅사에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또 브랜딩을 계속 하셔야죠. 그러다 보면 기업과 또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수준이 또 돼야 돼요. 늘 컨설팅사에 소속만 되어서 하기에는 강사로서도 또 한계가 또 있고 또 그런 시기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반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면 또 나만의 방법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나만의 규모와 성장이 돼야죠. 아, 그리고 하나 소개 안 드렸는데 강사야라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강사야. 강사야라는 사이트는 교육 컨설팅사라고 하기에는 그런 조금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업 담당 교육 담당자들이 이런 사이트에서 강사 섭외 글을 많이 이제 의뢰를 올려요. 그럼 거기서 보고 강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다 그러면 제안서를 보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 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활발한 곳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뭐
소통이나 심리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